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10여 년 전에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치과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하셨다는 중년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래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약간의 주걱턱과 비대칭이 있어서 양악수술을 했었는데요. 하관이 짧아져서인지 뭔가 이상한, 너무 네모네모해진, 처진 블록살 같은 것은 없는데 왠지 균형이 깨진, 처져 보이는 얼굴이 된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오늘 오신 사례자분의 양악수술 전 얼굴은 턱뼈 자체의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약간 앞으로 턱끝이 돌출된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왼쪽 여성에서와 같이 아래 턱뼈 자체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턱끝이 전방으로 나온 타입으로 약간의 주걱턱과 같이 보이는 것과 같고요.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른쪽과 같이 턱이 나와 보이기는 하는데 이와 같이 전형적인 주걱턱의 치아 교합처럼 아래 치아가 위 치아보다 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의 교합이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교합이긴 하지만 유독 턱끝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양악 전 얼굴이 이와 같은 엣지 있는 얼굴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왼쪽의 서양인 얼굴도 위 아래 치아 교합이 정상적이면서 턱끝이 돌출이 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미드, 미국 드라마라고 하죠. 그 미국 드라마의 그 주인공으로 나올 만한 예쁜 여성들의 턱 라인을 보고 계신데요. 분명 위쪽 치아인 상악골 치아와 아래쪽 치아의 관계가 아래턱 치아가 돌출된 3급 부정교합의 주걱턱형이 아니고 교정된 모양, 즉 위아래 치아가 닿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인 교합관계로 보입니다만 앞턱 돌출이 너무 확실하여 흡사 주걱턱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비율이 예쁜 이유는 절대적으로 인중이 짧으면서 턱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즉, 인중이 짧고 턱뼈가 작은 비율인데 앞턱 돌출이 좋은 얼굴은 주걱턱 연예인이 예쁜 황금 비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얼굴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 여성의 턱이 작으니 이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폭삭 늙어 보이는 이유를 알수 있는데요. 왼쪽에서는 화살표 방향의 하관 받침이 확실하여 아래 턱뼈가 불독살 마리오네트 주름을 받쳐주고 있는 반면, 참고로 이러한 지방이식 방법이 바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하관 받침 마리오네트 지방이식인 것입니다. 왼쪽은 뼈 깎지 않은 얼굴인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 사각턱 돌려깎기 턱끝 축소를 하여 하늘색 화살표 길이가, 즉 아래 턱뼈가 줄어들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인중 길이 대 아래 턱 길이 비율이 거의 1대 1의 비율에 수렴하게 되면서 오히려 왼쪽보다도 늙고 처져 보이는 비율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젊어서 뼈 깎으면 나이 들어 얼굴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그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턱이 좀커 보이고 나아 보이는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인중 길이가 짧아서 1대 2 비율이 유지될 경우엔 좋은 하관 받침으로 인하여 60대, 7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독살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 좋은 아래턱 비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분의 교합을 보시게 되면 주걱턱형이 아니라 정상 교합이며 하관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인중이 짧으면서 아래턱의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료 오셨던 중년 여성분은 턱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주걱턱이어서 양악수술 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부합하는 얼굴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러한 비율이 바로 주걱턱인데도 예쁜 연예인 비율이므로 굳이 양악수술할 것까지 없이 2% 부족한 입주위 한 몰만 교정하게 되면 하관 받침 효과까지 얻게 되는 좋은 얼굴이라고 오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